같이 가자고 한 것뿐인데 도망쳐버렸습니다. 대답도 없이. 방에는 이것밖에 남은 게 없어서. 평민들이 읽을 수준의 책이 아닌데. 이건 필시 김규리의 서체인데. 하,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 이제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고 싶으냐? 이쪽으로. 그래, 가보자. 백성들은 평안하였고 군의 기강도 비교적 잡혀있는 듯 하였습니다. 그 외에 별다른 일은 없었어? 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 의주에서 김규리와 똑같이 생긴 자를 우연히 보았는데 얼굴과 체격만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서체와 특유의 문장까지 너무나 규리와 닮아 혹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까지 들었을 정도입니다. 붙잡고 자세히 묻고 싶었으나 사라져서. 꼴이 야위진 않았어. 네? 전하. 과인이 붕도에게 빚을 지은 게 있어. 아니, 전하. 도승지 들어 싸웁니다. 들러와라. 비슷한 자를 보았다는 말은 삼가시오. 그는 이미 죽은 자요. 네, 물론입니다. 전하와 김붕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가 살아있으며 살아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 변방을 떠돌겠다는 것은 확실하다. 교리의 희생으로 조정이 안정을 찾은 것을 알기에 그의 고단할 인생을 떠올리니 마음이 아파왔다. 허나 우리 대에서 그의 생존은 영원히 비밀이어야 할 것이다. 야, 안 자냐? 뭐 재밌냐? 이 사람 안 됐다. 뭐? 김붕도. 숙종이 죽이지 않고 변방으로 쫓아낸 거 보면 가는까진 아니고 혼자 짝사랑했던 것 같은데. 아니, 명문가 출신에 19에 자원급제하고 숙종한테 엄청난 총애를 받던 인재가 어쩌다가 중전을 좋아해가지고. 이 여자 때문에 완전 인생 망친 케이스네. 고맙소.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요? 외지 사람 같은데. 분명히 어디서. 어? 잠시만. 혹 그때 그분이 아니십니까? 작년에 현암사 주지스님을 찾아서 한양에서 오셨던. 어쩐 일이십니까? 쫓기는 처지를 하시더니. 조선 팔도가 꽤 넓다 생각했는데 아니더군요. 1년 내 떠돌다 보니 같은 곳을 여러 번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도망 다니실 겁니까? 지치지 않으십니까? 지칩니다. 그런데 그게 우습지만 사는 이유가 되어주니 쫓기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목표라도 없었으면 하루하루를 어찌 보냈을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만 잡혀서 죄값을 치르는 것이 더 큰 죄를 짓는 일이 되는지라. 그게 무슨... 너무 지체한 것 같습니다. 사찰에도 폐를 끼칠지 몰라서. 저기 있습니다.
저를 안다하지 마십시오. 이놈을 살인사건의 주모자로 추포하라는 명이다. 순순히 오랏줄을 박아라. 포박하라.